임종계 낭독이 읽겠습니다. 임종계 낭독은 본종 중앙총회부의장 보각스님께서 임종계를 낭독하시겠습니다. 전부 앉은 자리로 앉은 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중앙정의 의상 보각입니다. 선장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었던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딱 원적십주기 추모제를 공연해 주셨습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제자분들은 존자님을 흠모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존자님 면전에 임종계를 부디 제일 곁으로 오셔서 어둠 속 인생에서 밝은 빛을 주셨고 세상 같은 기재와 파사 형성을 가려내는 날카로운 기운과 안목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임종계를 송하겠습니다. 사등면 이르세 홍당후 만인경에 남생춘짓 만은진 북년날이 선을며에 뱀이하여 용이 되어 뿌리 하나 넣는 송담에는 풍우가 크게 일어나 많이 놀랐다. 남쪽 성에 새봄이 오니 마온이 다 사라지고 북정령의 밤이 되니 선월이 밝아옵니다. 불기 2559년 6월 24일 사단법인 대한불교 승교동 주황종의 부의장 해운 보각 분양 선배 윤정결은 여러분들께 다시겠습니다만 손자님께서 절반 직전에 읊으신 개송입니다. 다음은 추모법어를 청해 듣는 청법가가 있겠습니다. 장소가 너무 협소하서 그냥 앉은 채 삼배로 예를 올릴 겁니다. 청법가는 아리야, 황룡사 아리야 합창단과 사부대중 모두 다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합장해 주십시오. 최로 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는 입정이 있겠습니다. 사부대중께서는 모두 입정. 바로
팔만대 장경인데 종자 탄일설이로다 부처님의 말씀인 팔만대장경을 조사 스님께서는 단 한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시비가 있는 것은 모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뜻을 삼독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비가 있는 것이요, 사상을 버리지 못하니까 시비가 있는 것이며, 사심을 할 줄 모르니까 시비요, 인과의 법칙을 모르니까 시시비가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조사 스님께서는 저 신라의 원호 스님의 화쟁 사상을 베풀어 주셨기에 세계적인 법왕이요, 법왕 중에 법왕입니다. 불조 상신명인데 유수 부처도 조사님도 육신을 잃었는데 흐르는 물은 다리를 지나오는구나. 불법은 깊은 물처럼 흘러 우리를 찾아오니 구세의 다리를 잘 만들어 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금일 추모제에 추모가가 연주되겠습니다. 추모가는 황룡사 아리아 합창단과 합창단께서 세 곡을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열반과 그 다음에 고님 가소서, 해탈의 기쁨, 이렇게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열반과 고운님 가서서 해탈, 해탈의 기쁨 세 곡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아리아 합창단원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공지사항에 앞서서 본 행사에 찬조를 해주신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원장이신 삼주크스님, 수도왕 광명심 회장님, 청성사 보정스님, 정일스님, 자광사 정일스님, 울산원지암 지원스님, 울산 황월사 주의스님, 아산수광사 보월스님, 전남 수연암 수연법사, 부산교구 교구 재성스님, 경기남부 일성스님, 제주교구 동해스님, 경북교구 보정스님, 충남교구 연서스님, 전남교구 지연스님, 이렇게 많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우리